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 아니 뭐라고? 지웅이 엄마가 뭘 수술했다고? 혹이 생겼대요, 머리에요. 그래서 수술을 했다는데. 가망이 별로 없다고? 현재까진 그렇다네요. 아니 이를 어떻게 해? 아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아이고 독한 거, 아이고 못된 거. 세상에 내 해석 한 번 안 하고, 아이고, 아이고 지독한 거, 아이고 세상에. 있을 때 좀 잘해줄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제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이 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이고 우리 지웅이 이제 어떡하지? 아이고 세상에. 한번 해보죠. 무슨 추리? 그 애기 엄마가 왜 나타났을까? 혹시 그동안 무슨 배경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배경은 뭘까? 가장 보편적인 배경이라면 역시 애기 아빠겠지. 그동안 뭔가 사정이 있어서 애가 진지도 모른 채 헤어져 있다가 그 상황이 다시 풀렸다. 뭐 그 정도 아니겠어? 그럼 그렇다면 애를 되찾는 게 목적이라면 왜 이리 오지 않고 우리 집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찾아내요? 그거야 여기선 곧바로 복지기관에 넘기고 복지기관에선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시키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어디로 입양됐는가에 대해선 밝히지 않잖아요. 아, 그렇지. 제 생각엔요, 미리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애만 한번 보고 싶은지도 모르죠.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니까. 자꾸 보면 볼수록 가까워지고 욕심이 생기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언니. 아니, 뭐 문제 있냐? 어? 왠지 다들 심각해 보인다. 아, 여기야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 아니오. 우리야 뭐 다들 그 문제 속에서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너 아직 감기 덜 났냐? 아니? 왜? 얼굴이 좀 안 돼 보여서. 아, 근데 웬일이야? 희수한테 또 문제 생겼어? 희수 요즘 괜찮을 텐데. 희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마음이 하도 안 좋아서 지나가다 들렸다.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럴 땐 자식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무슨 일인데 그래? 지웅 애미가 수술했단다. 미국 가서 수술했는데 그 고향 것이 죽을 날 앞두고 왔었나 봐. 가망이 없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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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으면 왔을 때 좀 따뜻하게 잘해줄 걸. 아유, 그 고향 것이 결국 막 죄인 만들어 놓고 가네. 아유, 우리 은수가 얼마나 나를 얼마나 원망할 겸요. 우리 지웅이가 이렇게 커서 알게 되면은 나를 얼마나 평생 미워할 거야. 언니가 지웅 엄마 병나게 한 것도 아닌데, 응?
지웅이가 왜 언니를 미워해? 아이고 말이지만 아, 지웅 엄마 아픈 거야. 본인 책임이지. 넌 어쩌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왔을 때 내가 좀 따뜻하게 못해줘서 아쉬워서 그러지. 아쉽고 미안해서. 아유, 그놈의 김장김치 먹을 때마다 내가 속이 상해서 어떡하니 그래. 그러니까 지웅 엄마 아주 가망이 없어? 모른다니까. 가망이 없나 봐. 아, 그럼 아직 확실하게 결론난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뭐 더 할 말 없어? 어? 이럴 때 뭐 더 해줄 말 없냐고. 없어. 그래, 알았어, 갈게. 그래. 어, 문제 있냐? 응? 아이고, 이뻐라. 이쁘니? 예. 솔직히 처음엔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머님. 정말 우리 애기구나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이제 진짜로 정이 드는 모양이구나. 예. 그리고요,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가자. 응, 민일이 주라. 예. 저거라, 저거. 옳지. 아이고, 그래. 미나, 우리 오늘 가게 오픈할 거 마무리하러 간다.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우리 민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리고 이쁘고 멋있는 옷도 사주고 그러지, 그치? 잠깐만. 여보세요? 지혜니? 어머, 할머니. 예, 저예요. 괜찮으시죠? 그래. 근데 웬일이세요? 별일 없지? 예, 가게 오픈 준비하느라고 좀 바빠요. 예, 오늘 마무리하고요. 모레쯤 개업할 거예요. 다른 별일도 없고? 네,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죠, 뭐. 근데 왜요? 에, 다른 게 아니고 애기 좀 데리고 왔으면 해서 그런다. 아이, 그냥 보고 싶으니까 그러지. 우리 미니 보고 싶으세요? 예, 그러죠, 뭐. 아, 지금요? 글쎄요. 가게 여는 거야 뭐 급할 거 없지만 하던 일이라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서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가게 정리 좀 하고 저녁 때쯤 갈게요. 아, 네, 네. 할머니가 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오라고 하시네. 저희 가게 안 가? 가야지.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미나, 엄마 아빠 열심히라고 빨리 오세요. 해야지. 미니 안녕. 안녕. 뵐게요. 우리 있잖아. 응? 매주 쉬는 거는 좀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 어떨까?